수료증, 성명, 박서진. 위 사람은 우리 교육원에서 실시한 미래농업대학 미래농업이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5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수서 미래농업교육원장. 다음은 성장 우수자에 대한 고지사 성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계속하여 김상현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전수하시겠습니다. 성장 우수자는 성명평가와 충격관리, 자격증 취득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평창군 김하섭 교육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하섭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신념과 사명감으로 농업 농촌 발전에 헌신하였으며 특히 제19기 미래농업대학 미래농업이 양성과정에 적극 참여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5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대동.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장 특정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계속하여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전수하시겠습니다. 양양군 박서진님. 편찬장 박서진. 귀하께서는 평소 강원 의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셨으며 특히 2024년 미래농업대학 교육훈련 중 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19기 미래농업대학 미래농업이 양성과정 수료증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권혁열 대동. 김상현 원장님과 박서진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강승우님. 민우 귀하께서는 본 교육원에서 실시한 제19기 미래농업대학 미래농업인 양성과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육생 자치활동의 모범을 보였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수서 미래농업교육원장 황종석. 김정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편집장 강승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정면을 향하여 내빈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대학 총동문회장 조정대입니다. 오늘 19기 미래농업대학 미래농업인 양성 수료식이 열리는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생활 속에서도 배움의 열정 하나만으로 오늘 미래농업인 양성 과정을 수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농업이 대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필요하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충분한 농산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미래 농업에 대한 남다른 여유로 배우고 익힌 바를 현장에 접목하여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미래 농업의 선두이자 강원 농업의 홍보대사가 되어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미래 농업을 위해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미래 농업인 양성 과정을 수료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건강과 행복을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19기 학우들에게 제가 윤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윤기는 무엇일까요? 윤기내어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시작해보고 하면서 완벽해지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작은 막 윤기내서 비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용기를 내어야 할 시점은 따로 있습니다. 시작하고 나면 상황이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될 것이며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보다 잘 안 될 때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내가 괜히 시작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지점에 용기는 바로 그때 내는 것입니다. 그때 막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워도 계속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같습니다. 고작 100m 앞까지만 비춰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빛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언제까지나 응원합니다. 19기 학우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저희의 미래가 밝고 풍요로운 것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2부만 가실게요. 다들 수료식인데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자, 자축의 의미로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